오늘의 브이로그는 공무원 교육 출강입니다. 강의가 있어서 밖에 나와 있습니다. 스타벅스에 왔고, 스타벅스가 벌써 이 프리퀀시 이벤트를 시작했네요. 스티커 모으는 거예요. 네. 다이어리 주는 거 있죠? 오늘도 이제 이벤트 음료로 포켓몬 라떼를 시켰습니다. 오늘 강의는 이제 ITS 강의가 공무원분들 대상입니다. 일찍 강의 장소는 2시간 전에 늘 유치하는 게 원칙인데, 역시 오늘도 원칙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. 오늘 너무 심하게 일찍 왔어요. 오늘 1시간인데 9시 반에 왔거든요. 이유가 뭐냐면 이제 벌써 겨울이 됐잖아요. 좀 있으면 우리 아이들이 방학을 하게 될 텐데, 그 방학 동안에 어떻게 하면 좀 더 아이들한테 많은 경험을 시켜줄 수 있을까, 이거를 이제 고민하려고 와있어요. 겨울방학 계획을 세우려고 온 겁니다. 물론 와이프하고도 뭐 브런치 같은 거 하거나 그럴 때 얘기 많이 나눕니다만, 아무래도 제가 좀 준비를 해서 얘기를 하면 좀 많은 성과도 있고 해요. 저도 두 아이의 아빠이고 그 아이들이 많은 경험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요. 늘 부모가 신경을 많이 쓰는 만큼 아이들은 또 바로바로 변화를 하기 때문에 꼭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. 미리미리 준비하는 습관을 좀 가지는 게 부모로서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. 자, 이제 11월 1일이 됐어요. 본격적으로 가을이 마무리되어가고 겨울로 전환되는 시기죠. 오늘 자 마무리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연수원에 도착을 했습니다. 오늘 강의할 곳이고요. 건물 들어가기 전에 연수원 근처에 건물 내부에 이렇게 산책로가 있습니다. 전공용어로 따지면 완충녹지 부분인데 걸어다닐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. 걷고 있습니다. 식사를 하고 나서 걸으니까 또 좀 건강해지는 느낌도 나고 좋으네요. 여러분도 오늘 금요일입니다. 한 주를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고요. 좀 시간 내셔가지고 잠깐이라도 이렇게 밖에 나오셔서 걸어보시고 가을도 좀 느끼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아쉽잖아요, 가을이 지나가는 게. 저 여기 근무할 때도 식사하고선 이렇게 산책을 하고는 했었는데 좋은 것 같아요. 여러분께도 산책 추천드립니다. 짐벌을 하나 샀거든요. 이렇게 저 맨날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셀카로 이렇게 찍느니 짐벌을 차라리 들고 다니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게 빨리 이렇게 들고 있어서 생각보다 엄청 팔이 아픕니다. 이게 또 진동도 안 느껴지게 잘 들으려면 쉽지 않거든요. 짐벌을 샀는데 오즈모 모바일 3라는 짐벌은 2주가 넘도록 안 오길래 두 번이나 취소하고 지금 지윤택에서 나온 스무스 Q2라는 새로 나온 짐벌을 구입을 했어요. 지금 배송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 올려나 모르겠습니다. 다음 주 화요일에 아기 첫째 화계회라서 그때 촬영할 때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뭐 그때까지 고프로가 오면 참 좋겠는데 고프로는 뭐 소식도 없고 물어봐봐야 뭐 서비스센터 전화해봐야 뭐 중국인이 받아가지고 한국말 이상한 거 하고 그러더라고요. 오늘 공공기관 교통교육에 나와있습니다. 차를 타려고 딱 왔는데 뭐가 없어요. 키가 없어. 다시 엘리베이터 타고 또 올라가가지고 다 아침 맞았으면서 또 내려오고 경험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. 강의 마쳤습니다. 네. 이제 주말이 시작됩니다. 내일 놀러갈 계획이 있어서 장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아, 강의 마치고 내일 놀러갈 거 장본 다음에 운동하고 있어요. 아, 사람 많네. 아직까지는 그래도 사람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카메라 들고 말하는 게 이렇게 막 용기가 나진 않아요. 몇 명 몇 번 하다 보면 또 금방 또 되겠죠 뭐. 여기는 제가 매일 운동하러 올라오는 저희 동네에 있는 다리입니다. 제가 여기서 뭘 하냐면 꼭 매일매일 요 장면을 사진을 찍어요. 여기 나오는 요 장면이요. 그 계절이 변화하는 것도 확인을 하고 매일매일 운동했다는 증거를 남기기도 하고 그래요. 네, 오늘 아마 이 영상이 마지막 영상이 되겠네요. 오늘의 브이로그 영상 중에 마지막 영상입니다. 오늘 하루 출강도 하고 또 운동도 하고 샤워하고 정리하고 자면 되겠습니다. 여러분도 행복하고 건강한 주말 맞으시기 바랍니다. 안녕.